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오늘 미사 중에 이 미사에 함께 하시는 모든 후원회원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또 특히 박성희 첼리나님의 가정과 신지호 요셉, 박무성 요셉, 방승준 실비아님의 가정, 방준필 요셉, 방준숙 소피아님의 가정, 임만석 바오로, 송베로니카님의 가정, 박수철 보나벤투라님의 가정, 이동수 세바스찬, 이수남 헬레나, 김영현 크리스티나, 조영균님의 가정과 이재익 안드레아, 조영수 에스텔님의 가정, 또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직원들의 가정과 가톨릭 위령기도회 회원님들의 가정, 김정미 율리안나, 허유빈 모세님과 양준석, 김수산나님의 건강과 새로이 보좌주기로 서품받으신 신호철 비호주교님, 박정희 요셉님의 건강과 김기숙 율리안나, 장현희 에스터님의 영육간의 건강, 또한 김성구 암브로시오님의 건강을 위해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주님께 돌아가신 이범석 베드로, 전진희 세실리아와 연옥 영혼들, 그리고 낙태아 영혼과 그 부모들의 영혼,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며 오늘 미사를 봉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고 기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타락한 세상을 성자의 순환으로 다시 일으키셨으니 저희에게 파스카의 기쁨을 주시어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때 나는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나를 반역해온 저 반역의 민족에게 너를 보낸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처럼 오늘날까지 나를 거역해왔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한 저 자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이 듣든 또는 그들이 반항의 집안이어서 듣지 않든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하늘에 자정하신 분이시여 저는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보소서 종들이 제 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몸종이 제 안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는 죽도록 멸시만 받았나이다. 거만한 자들의 조롱을, 교만한 자들의 멸시를 저희 영혼이 죽도록 받았나이다.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곧 찔러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사고 주님께 세 번이나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밀함은 경멸함을 낳는다. 이 말은 바로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익숙해지면 서로에게 갖추어야 할 예의와 존중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들은 생각보다 자주 나와 가까운 누군가를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내 생각의 틀 속에 가두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느님조차 말이죠. 내가 아는 이 사람은 이렇고 내가 믿는 하느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갇혀서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을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함부로 판단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고향 나자렛 사람들처럼 말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서 이런 편견은 좋지 않지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편견은 나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했던 봉사와 지식이 전부인 듯이 내가 해온 신앙생활이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느님의 말씀이나 주변의 진심어린 충고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해봤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쓴소리는 나를 반대하고 가르치려 드는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며 건강한 신앙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당연히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자렛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 사람은 목수이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하며 예수님조차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깔보며 그분을 하느님으로 알아뵙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성당에서 많은 봉사를 해봤는데 교리공부, 성경공부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지식도 가지고 있는데 하며 다른 형제 자매들과 화합하지 못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내 삶의 틀에 따라 판단해 버릴 수도 있죠. 익숙한 것만을 찾고 변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와 성격과 취향이 맞는 이들과 무리를 지어 그들과만 어울리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이라는 말의 뜻처럼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내가 편하고 익숙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만 머무르며 변화를 거부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게 될 것입니다. 나보다 못하다 싶으면 무시하고 나보다 잘났다 싶으면 시기합니다. 새로운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려 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다친 마음에 진리의 말씀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믿음의 공동체에 이런 나자렛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삐뚤어진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그 공동체가 환한
구원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식과 신앙의 경험은 오히려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그분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깎아내렸습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예수님도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지 못하시니 그들이 성장하고 성화될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도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에 갇히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장하지 못하고 기쁨이 사라진 형식적인 성당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친교가 우선시되며 내가 드러나는 것에만 마음을 쓰고 크고 작은 무리를 지어 분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나자렛 고향 사람들로 가득 찬 공동체는 오히려 서로를 그리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할 따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편견이 존재합니까? 나와 다른 취향과 신체 조건, 다른 인종, 다른 학력과 다른 성별을 가졌다고 해서 편을 가르고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고질적인 편견들이 이 세상을 어둡고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복음의 예수님과 나자렛 사람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를 편견 없이 대하고 품어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늘 새기며 살아야겠습니다. 나의 판단과 고집에만 머무르고 싶을 때 하느님께 지혜를 청하며 기도합시다.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하느님께 우리를 의탁하며 바른 길로 이끌어달라고 청합시다. 우리의 삶이 내 생각이 아닌 하느님의 뜻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어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보살펴 주시어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 존경받지 못한 성경의 예언자들을 기억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기꺼이 참아내며 진리를 증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국가들을 살펴주시어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이들이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장기 기증운동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성자의 희생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셨으니 생명의 나눔인 장기 기증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어주시고 저희가 장기 기증운동에 동참하여 새로운 삶의 기쁨을 많은 이와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한 해 반을 지낸 저희 교구 공동체를 굽어 살피시어 새해 계획하였던 일들을 되새기고 세계적 감염병의 위험에서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계획한 일들을 열심히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구원자이신 주님, 주님의 손길을 바라는 자녀들의 간절한 바람을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여 내 몸과 내 마음 기쁨과 소름 다 바치오니 내 아들 예수 희생 보사 우리 재물을 받으옵소서. 우리 재물을 받으옵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 바치는 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 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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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이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보좌주교 비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특히 이범석, 베드로, 전진희, 세실리아 자매와 그리고 연옥 영혼들과 낙태된 어린 영혼, 낙태를 시킨 부모님들의 영혼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기억하는 모든 이들과 특히 박승희, 칠리나 자매 가정과 신지호, 요셉 어린이, 박무성, 요셉, 방순종, 실비아 자매 가정, 방준필, 요셉, 방준수, 소피아 자매 가정, 임만섭, 바오로, 송베로니카 자매 가정, 박수철, 보나벤투라 형제 가정, 이동수, 세바스찬, 이수남, 헬레나 자매 가정, 김영현, 크리스티나, 조영균님의 가정, 이재익, 안드레아, 조영수, 에스텔 자매 가정, 그리고 부산 가톨릭피아 방송 직원들의 가정과 또 가톨릭 위령기도회 회원들의 가정, 김정미, 율리안나, 허유빈, 모세님, 양준성님, 그리고 김수산나의 건강과 신호철 보좌주교님과 박정희, 요셉 형제, 김기숙, 율리아나, 장현희, 에스터 자매, 김성구, 암브로시오 형제의 건강과 또 이 미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저희가 기억하는 모든 이들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시 안싸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하느님의 어린 양, 인자하신 예수, 성태성결 그 안에 계시는 보다 우리 구원 위해 사람 되신 주, 천주 성자 예수 오시리다. 하느님의 어린 양, 인자하신 예수, 성체 성별 그 안에 계시는 도다. 착한 목자 예수, 방송 미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 교우님들과 또 블루프렌즈 회원님들의 가정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 지난 수요일날 저희 표화방송 유튜브가 구독자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 2월에 시작해서 2021년 6월 말 만 명을 이제 찍은 것이죠.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 더 나은 컨텐츠로 또 강의와 또 다양한 형태의 가톨릭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든 교육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미사에 또 많은 지향을 넣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정성이 이렇게 또 함께 기도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 성사의 큰 은혜를 가득히 받고 비오니 구원의 은총을 풍부히 내리시어 저희가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